구역장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구역장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권경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지난 음동설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겨울을 보내게 해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전에도 세우신 주의 사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엿새 동안 승리하면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경영의 초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역장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구역장으로 세웠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구역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구역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차오 넘칠 수 있도록 구역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구역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있을 구역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구역장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충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귀한 경향의 성도들, 구역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부흥생회를 4월달에 개최합니다. 이 부흥생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강사님에게 7배나 영역을 더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 속에 더 부흥하는 경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구역장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이 금양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에 2014년 연말 시상하신 모범 구역장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경향을 통해 이정선 집사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두 아들 찬일이와 시찬이를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아이들은 내 삶의 활력소이고 비타민이다. 나는 과장이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서서 삶의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늦은 밤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다. 그런 똑같은 삶 속에서도 내가 힘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역장이다. 바쁘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공과를 연구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에 힘쓴다. 난 오늘도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역장 세미나가 금주로 다가왔다. 지난해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린다.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파주 경양수영관에서 펼쳐질 구역장 세미나를 위해 난 이미 스케줄을 조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그 중에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구역장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영천교회 담임하시는 안웅수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9년 만에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9년 만에 나들이를 하는데 감기가 잔뜩 들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저만 감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회자 목사님도 감기가 저보다 조금 더 세신 것 같아요. 예, 구역장 예, 축제 처리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서구 역사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대영국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이 되어서 대영국사의 속편을 써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 휴먼 다음과 같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펜을 들 수 없는 이유는 네 가지일세. 첫째는 글을 쓰기에 내가 너무 늙었고, 둘째는 거동하는 것조차 불편하고, 셋째는 창작에 매달릴 수 없는 게으름이 생겼다는 것이고, 넷째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것일세 라고 했습니다. 휴메 이런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나이가 들거나 풍요와 안락에 길들여지면 나태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도 뜨겁고 간절한 신앙을 과거로 보내고
풍요와 안락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반복된 생활에 체념해버린 타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버릇처럼 중얼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이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과 타성은 가장 경계해야 될 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나태함을 깨우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체교회인 경향교회 성도님들에게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의 모습일까? 이 시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첫째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로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색과 탐구에 심취되어 있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웅변적인 설교를 듣는데 익숙해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자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이 유대에서 온 유명한 스승이라고 하니 유명한 랍비라고 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하나를 더 덧입혀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설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놀라지 않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명한 랍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에 바빴고 그저 율법의 말씀을 몇 구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위로를 삼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저들은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과 변화가 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저들의 가슴은 죄로 인하여서 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들었지만은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더해주고 사상을 더해주는 소리에 저들은 익숙해져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눈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약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받았다 라고 감사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저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은 선지자 요나의 심판 경고 설교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저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 놓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지만은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설교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노아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서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죄악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천사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무너진단 말인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서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저 번제단의 불 심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는 성소에 그 향단의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심판을 받아서 죽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술을 먹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로 듣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세상을 정복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면서 다 반납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해야 된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운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울의 설교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들의 삶에 나타난 믿음,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게 뭡니까? 쪼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자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는 말만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 제자를 향한 희생이 따라옵니다. 백성들을 향한 관원의 수고, 그것도 희생이 따라옵니다. 얼마 전에 저 의정부에서 불이 났을 때에 그 이튿날 제가 받아보는 신문에 그 전면에 보면은 그 소방관 아저씨가 그 옷은 수덩이가 되어 있고 그 헬멧을 벗고 한숨을 내쉬는 그 사진을 어떤 기자가 찍은 것이 그 신문 일간지 그 전면에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기자가 그 소방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소방관이 하는 말, 무서웠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관원은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여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찬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저들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고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랑도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복음을 영접한 여러 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냥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로마 제국 시대의 당시의 상황으로서 저들은 도저히 하나가 되거나 섞일 수 없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신분과 지위와 빈부를 초월을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비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로마인 아니라도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헬라인이 된 것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헬라인 외의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도 귀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중해졌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고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죽정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이유로 로마인들로부터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고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웃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누가 밥 가지고 시비를 거면 화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이거지.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좋은 데 간다. 천당 간다. 이것이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삶이 동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신자인데 교회 밖에 가면은 신자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이 없고 인내가 동원이 된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사랑은 말뿐이고 소망은 무엇인가를 인내로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니캉내캉 똑같다 이거지. 회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니캉내캉 똑같네.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없고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 신자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생동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참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할 때 싸움이 나지요. 비슷할 때 내가 네보다 낫다고 시비를 하지요. 정말 하늘의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시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향교회와 여러분에게 수고가 있는 사랑을, 인내가 있는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독선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늘 배우려고 했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먼저 된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좋은 본을 보이기에 여러 가지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으려고 했다 이거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교회, 배우려고 하는 성도 얼마나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입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 그것만큼 꼴불견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이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고난까지도 본받았다고 합니다. 읽은 14절의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고난까지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입에 80-90%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구나, 그걸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기독교 아닙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 어디매에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천국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구역의 식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전도한 사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단다, 기부수를 했단다,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참 조마조마합니다. 아, 내가 교회 갈 때 안 갈 때 갔나 보다, 이런 말 나올까 봐 얼마나 겁을 냅니까. 특히 우리, 예, 우리 동양적 사고 속에, 예,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요즘은 뭐 교회들 중에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지요.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재정 집사님이 제 방에 이렇게 저녁에 결제밭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을 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뭐 이래 이래 해서 이랬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집사님의 기가 꺾일까 봐 걱정이지 다른 건 걱정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도 했는데 우리가 이걸 못 견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아, 내가 교회 잘못 왔나 보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저들은 고난까지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전도자들을 그 땅에서 내 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말론하고 저들은 죄를 가득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역사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지 아니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독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역사서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기록을 하기를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시장통에 폭력배들을 동원을 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호해 주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 형제를 잡아서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읍장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기독 신자들을 가리켜서 거짓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천하에 생명을 주는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독 신자들을 거짓 고소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인들과 당시의 헬라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라 하는 사람을 섬기게 한다, 거짓 고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부족과 죄로 인하여서 조롱과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고난받기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고 십일조도 떼어먹기도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광 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존경받는 자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그 일은 언제나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은 뒤에서 늘 흉하고 틈보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말할 수 없는 희생적인 수고를 본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선적이고 교만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선 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선한 것을 본받고 고난까지도 본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아마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제가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지요. 구역장님들, 배우려고 해야지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까지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그러자 스펄전은 대답을 하기를, 오늘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감동이 없어. 슬프게도 말이야. 그 말을 남겼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은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는 믿음의 감격과 눈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를 위시하여서 저 남쪽 아가야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유는 저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고난 속에도 선한 것을 본받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경양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고 격려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당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경양교회는 다음 세대에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생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함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오 참생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리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세계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5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이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나 친구,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경향어린이주일학교 대항 풋살대회가 지난주일 오후에 우성체육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개막전에서 유년부는 유년 2주일학교가 유년 1주일학교를 3대1로 이겼으며 초등부는 초등 1주일학교가 초등 2주일학교를 3대0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금번 풋살대회는 유년부와 초등부 각각 3개 팀으로 나누어 풀리그를 펼친 뒤 각 부에서 1, 2위 팀이 부활주일 오후에 결승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밤 예배는 제38에서 40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 내가 준비하시겠습니다. 2015년도 남녀구역장 세미나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파주 경향수양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집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교회 운동장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남녀구역장 세미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과 청년구역장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동남북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주교교사 교환 준비회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등촌 10교구 민성혜 교우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85장 1절과 5절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조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졸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고 말씀을 주신 나능수 목사님은 제가 우리 경영교 올 때쯤 계시던 성도는 다 아시겠지만은 참 제가 우리나라에 가져서 경영교 처음 심하게는 그 저로서는 참 두렵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정말 참 저를 잘 도와주시고 우리 경영의 또 그 일대 담임 목사에서 2대 담임 목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참 정말 일을 잘해주신 또 우리 저로 개인적으로서도 그 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참 평생 제가 감사해야 될 그런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 떠나실 때 성별 설교라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밤 예배 때 인사한 시간에 듣지만은 그 당시 안 목사님 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주일 낮에 영상 광고를 보고 그냥 끝이었죠. 그래서 소소한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진작에 안 바꿨을까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 어쨌든 좀 늦지만은 우리 안우수 목사님 그동안 우리 경기에 계실 때 너무 이렇게 잘 충성해주시고 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밤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들인 가운데 북설교구의 최광정 도종자 교원님께서 고 신용임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이 경영제를 통하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구역장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세우신 귀한 사제를 통하여서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열납하시며 이 시간 또 드린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어서 참으로 이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큰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우리의 소망과 또 목적이 더 풍성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이번 봄의 계절을 통하여서 경영의 성도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오른손 장주에 부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세일들이 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종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나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마에서 우리 구역장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경량에서 생명의 청직으로 부름받은 귀한 직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경양재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근거한 믿음에서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나타내고 먼저 간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한 아름다운 본을 따라감으로써 함께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